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보통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요. 소띠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은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묵직하고 고지식하고 변함없고 한번 마음 주면 그 마음이 끝까지는 가고요. 묵묵히 자기 일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줘도 혼자서 조용히 좀 해결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띠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띠가 이제 작년 2019년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머무는 삼재에 소띠가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이 몸도 많이 사리시고 또 많이 또 초반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잘 넘기시는 분 중에 삼재가 소띠인 것 같아요. 삼재충은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삼재라 그래도 뭐 악삼재 있고 복삼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봤을 관점에는 소띠들은 거의 좀 복삼재로 제가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축하해야죠. 일단은 이제 24살 정축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2020년 상반기에 달리고 무지 참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중반으로 하반기 돌아가면서 조금 지춤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원하시려고 하는 취업이 잘 안 되시고요. 내가 원하는 일에 하시는 일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인연관계 같은 거, 연인관계에서도 이별수도가 좀 많이 따르는 방면에 24살 나이가 좀 아직 젊지만 사고수, 긴 여행, 뭐 다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워갖고 경찰서를 간다든지 하반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24살 정축생 가지신 분들 하반기에는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2020년 한 해를 저 삼재 머무는 삼재를 잘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36살 우리 을축생 가시는 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결혼운도 들어오고요. 이성관계 그런 게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다 좋다 그러면 좀 아니잖아요. 인간 구설, 시비 망신. 나는 잘했는데 뒤에서 막 내 흉을 봐갖고 내가 그런 것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36살 우리 우측생 가신 분들이 하반기에는 문서, 뭐 취직이라든지 내가 시험 봐서 무슨 합격,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시험운도 특히 남자분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여자분들한테는 그래서 한 직장에 다니면 월급 이렇게 월급 오르는 거 있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6살 우리 을축생 가지신 분들도 하반기에는 좋은 세로 넘어간다. 예예. 그리고 이제 48살 우리 개축생 가지신 분들 승진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직장 변수, 안전자리 변수. 그러니까 앉은자리라면 집이거든요. 앉은자리 변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내가 바쁘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서사방으로 움직이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60세 우리 신축생 가지신 분들은 상반기도 좀 많이 좋았는데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여자분들은 우울증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걸 해서 뭐하지? 결혼한 사이면 권태기도 있고요. 낙심도 많이 하고 이런 기운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 60세 우리 신축생 가지시는 분들은 즐거운 생각, 밝은 생각, 또 밖에 나가셔갖고 뭐 꽃들도 보고 여행도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좀 활성화가 될수 있게끔 뭔가 다른 일을 찾으시든지, 나를 위해 투자해라. 그렇죠. 운동을 하시든지, 한 가지에 몰두해서 할수 있는 일을 좀 찾으셔갖고, 내가 우울한 마음을 들지 않게끔 좀 행동을 좀 해주시면, 하반기는 좀잘 넘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2세 우리 기축생 가지신 분들, 하반기에 골치 아팠던 문서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자식으로 머리 아팠던 일들 있잖아요. 뭐, 결혼을 못한 자식들이 있다든지, 좀 행사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기축생 가지신 분들이 올해 또 자식뿐만이 아니라 본인한테도 또 즐거운 일이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축생 가지신 분들,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좀, 새로운 문서나 새로운 거를 좀 시작하지 않을까. 노후가 그러면 좀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노후도 노후겠지만, 그전에 막 내일이 아닌 우리 가족들, 이렇게 뭐 집사람 이런 분 때문에 신경 쓰고 골치 아팠던 게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뭔가 좀 정리정돈이 될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